아저씨 저기 있어. 저기 바로 상 치러도 되나? 조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방화 아닐까? 부원장님과 의심스럽다던데. 어? 들어. 마라, 침착해. 경찰이 날 의심하고 있다. 괜한 헛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본 사람이 있어요. 정황이 없어서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봤어요. 어쩌면 좋죠. 그래, 분명히 그때 누굴 봤다고 했었지. 누구였더라? 그 얘기를 왜 진작 안 하고? 그 놈이 누구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봤던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병원 사람입니까? 아니요, 극장에서. 극장?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됐습니다. 저기, 제 잘못인데 그냥 가시면 너무 죄송하죠. 그래, 안경을 고쳐줬다 그랬었던가? 그놈이 경찰에 신고든 협박이든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서 잊었는데. 영상을 찍어놓고 20년이 지났어야 선후에게 넘긴 놈이 그놈? 대체 그놈이 누구야? 회장님,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명세병원 최진철 회장이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오늘부터 명세병원 산하 연구소들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과 함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병원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진철 회장과 박성현 연구소장의 오늘 대질 신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